던지면 물어, 던지면 물어.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제가 낚시하면서 배 안 타고 꼭 잡아보고 싶은 놈들이 세 종류가 남았는데요. 그게 바로 전어, 광어, 이면수인데요. 그중 하나인 전어가 동명왕에 슬금슬금 숨어있다는 비밀 첩보를 입수해서 동명왕 방파제 밑에 잠복 근무 중입니다. 오늘 반드시 중학범인 전어를 체포해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어 체포를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지옥에서 올라온 우리 쌔쌔기랑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은 잔인한 사냥꾼 다크스네이크가 출동하도록 할 건데요. 전어 정도 잡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들이 출동해야 하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목을 물어 죽이죠. 예, 저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대충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밑밥을 조금 뿌리도록 할게요. 샤! 샤! 자, 고기가 모이고 있습니다. 아, 밑밥을 이렇게 많이 쳤는데도 입질이 없는데요? 아이, 그리고 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아이, 미치겠네. 아이, 또 손톱만한 이상한 고기 잡혔어요. 이게 뭐죠? 아이씨, 뭐지 이게? 아이, 자꾸 이런 것만 잡혀요. 이게 뭐지? 아이, 미치겠네. 지금 동명왕 방파제 밑에서 밑밥을 한 1톤 정도 뿌린 것 같은데 입질이 전혀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른 포인트로 이동 중인데 하늘이 너무 멋있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예, 아, 대박이죠. 이것이 가을 하늘입니다. 예, 얼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파도가 많이 치는데요. 아, 여기 포인트가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예,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조금만 하다가 또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바위가 미끄러워갖고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신발에 물 잔뜩 들어갔어요. 아이 씨부레. 오케이 오케이, 쏙 들어갔죠. 아이씨, 망상어 새끼네요. 천원 줄 알았더만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정갱이에요, 정갱이. 아이, 전어는 안 나오고. 아이, 미치겠네. 이런 거 잡으려고 온 게 아닌데.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오, 던지자마자 입질, 입질. 아이, 정갱이도 씨알이 너무 작은데요? 아이, 그냥 속초 청호동으로 갈 걸 그랬나? 아이, 엄마 데리고 와라, 엄마. 야! 오케이, 뭐 하나 또 물었어요. 아이, 또 새끼 정갱이. 아유씨. 오케이 오케이, 찌가 쑥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뭐 잡혔나? 떨어졌나? 어, 묵직한데? 으아, 정갱이 아니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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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왕눈이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눈에 구슬 박아놓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20? 15?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이놈아, 전어 좀 데리고 와봐, 전어. 에이씨.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전에 속초 청호동에서 낚시한 영상 보시면 제가 고양이들한테 잡은 물고기 주는 영상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정말 신기한 게 비늘 있는 고기는 안 먹어요. 비늘 없는 정갱이 같은 것만 잘 먹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엄청 신기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옳지, 들어갔다.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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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오! 어, 조금 큰 것 같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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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에이. 뭐긴 뭐야, 에이. 아, 조그만 놈이 힘이 엄청 셌어요.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그리고 우리 쌕쌕이한테 왜 그지같이 랩을 둘둘 말아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요. 예, 왜 감아놨냐면 여기 보시면 어디지? 여기 루어 거는 고리 있죠? 예, 요 고리에 가끔 가다가 캐스팅하면은 줄이 걸려갖고 파마가 나는 경우가 있어갖고 제가 걸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랩을 감아놓은 거예요. 예, 그지 같죠? 예, 조만간 풀러놓겠습니다. 새로 감아야지 될 것 같아요. 지가 또 들락날락 하는 것이 뭐 또 잔잔바리가 하나 잡힌 것 같아요. 자, 꺼내봅시다. 또 정갱이 같은데, 어이구, 조금 묵직하네요. 아이, 또 멸치 사이즈의 정갱이 한 마리입니다. 그만 올라와. 으이씨. 여러분. 핸드폰 보는 사이에 찌가 사라졌어요? 나왔다. 큰 거 잡혔나? 뭐야. 뭐긴 뭐야. 에이, 엔장아. 이게 뭐지? 에이, 또 에럭이야, 에럭. 엄청 큰데요? 뭐지? 에럭인가? 볼락인가? 와, 대박이에요. 찌가 쑥 들어갈 정도로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볼락이죠, 볼락. 에럭인가? 모르겠어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또 찌가 들락날락하죠? 뭐냐. 에이, 또 정갱이에요. 아야. 자, 또 어떤 꼬맹이가. 아이고, 또 정갱이 새끼예요. 정갱이는 이렇게 많은데 왜 고등어는 없는 거야? 고등어 좀 데리고 와봐. 아유씨. 으쌰. 뭐야. 여러분, 고등어 잡았어요, 고등어.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고등어 잡았어요, 고등어.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떠돌 수는 없고 이놈은 집에 갖고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씨. 여러분, 지금 여기 고등어 밭이에요. 고등어 밭. 엄청 잡히고 있어요. 또 잡았습니다. 고등어 밭이에요, 고등어 밭. 엄청 크죠? 어머, 와, 대박. 오케이. 또 물었어요? 여러분, 던지면 물어요, 던지면? 왔습니다. 아이씨, 두 마리 걸렸는데 빠졌어요. 잡았습니다. 안 돼. 으쌰. 던지면 물어. 지금 제 옆에 조사님은 카고채비를 쓰고 계신데 카고채비에다가 카드채비 달아갖고 고등어 낚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원샷 원킬이에요.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4마리 잡고 4마리는 놓쳤는데 총 8마리죠. 예, 10마리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가만있어. 여러분,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싶은데 아쉽게도 버스 시간이 다 돼갖고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오늘 동명왕 방파제에서 진학을 해봤는데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대박입니다. 대박.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